안녕하세요. 비밤의 홍재합입니다. 여기는 옥천의 향수호수길입니다. 향수호수길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. 이렇게 경치도 좋고 대청호를 주변 따라서 쭉 걷는 그런 길입니다. 그리고 데크길이 잘 되어 있고요. 초입에는 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에요. 근데 이렇게 데크가 길어서 오늘은 이 데크길에서도 어스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테스터기를 키겠습니다. 테스터기를 키고요. 그리고 저는 저희 신발을 신고 자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거를 땅에다 데크에다 꼽아놓고 잘 안 쓰네. 이렇게 데크에 꼽아놓고 이거 네 이거 이렇게 자 데크에 잡아놓고 자 이거 AC로 이거 이렇게 안 돼. 자 데크에 잡아놓고 놨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0이 돼요. 왜냐면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아이쿠 이걸 제가 발로 잡겠습니다. 발로 잡고 제가 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. 그럼 0이 되죠. 그러면은 전기가 안 통할 때도 0이고 전기가 통할 때도 0이고 그럴 때 증명하는 게 뭐예요? 저항값. 저항값을 봤을 때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꼽아놓고 있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을 땐 5L이 나오죠. 이건 저항기 값이 무한대고 제 손으로 잡았을 때 이 옹기 저항값이 움직이죠. 그러니까 저희 신발이 저항이 있다는 거죠. 이게 얼마큼 움직이냐 현재 지금 0.8에서 1.0MΩ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써 저희 신발이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했고요. 자 그 다음에 오미에 전기가 안 통하는 어스윙이 안 되는 신발 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신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여기다 꽂고 아이고 잘 안 되네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무한대죠? 그리고 다시 제 손으로 잡아봤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무한대입니다. 숫자 봐요. 여전히 무한대죠. 아까 저희 비밤이 어싱 신발 신었을 때는 이 숫자가 0.7에서 1.0MΩ까지 움직였는데 이거는 오버리밋으로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 신발이 어싱이 안 되는 신발과 다르게 저항값도 나오고 전이차도 0으로 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옥천의 향수호수길 걷는 데크길입니다. 여기 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와서 알고 보니까 경치 되게 좋고 호수 대청호 주변 따라서 쭉 걷는 게 참 좋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한번 어스윙 테스트를 해보시고 동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비밤이 홍재합입니다.